윤석열이 지금은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권력을 마구 썼는데 청와대 안 들어가는 바람에 공권력을 이리저리 마구 썼잖아. 근데 이태원 참사를 해가지고 그게 다 두통이 나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에 경비 스느라고 고초를 겪은 그런 사람들 하며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경찰한테 다 탓을 씌우냐. 그러고는 다들 반발이 일어날 거거든. 그런 것조차도 미리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바보야? 멍청도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홀대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은 진짜 머리가 있나 없나? 두 자리 순각.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경찰이. 어떻게 당하려고 저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그래서 조심해라. 경찰도 사람이거든, 국민이거든. 경찰청장이 이상한 것도 만들었어. 경찰청장이 문 대통령이 꽂아놓은 사람이라며, 그쪽에서 하는 말은. 그래가지고 경찰청장 잡는다 그러잖아. 그게 아니야. 그렇다면은 끝까지 경찰국 만들면서 그 사람을 슬슬 끌고 들어간 거고, 곤란하게 당한 거고, 그 사람도 그럼 바보지. 경찰들이 아주 울분을 터뜨릴 거야. 우선 여태까지 직속 상관한테 그렇게 화가 난 적은 별로 없었을 거거든. 다그 윗사람들이 달랑달랑해. 다들 걱정이 태산일 건데 진짜 조심해라. 우리 경찰들 얼마나 여태까지 최고의 경찰이었거든. 전 세계에서 한국 경찰만큼 신사적인 경찰 없다고 그랬었거든. 거기에다가 무슨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거냐 이거지. 그건 지도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거 있잖아. 항상 늘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늘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리 없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망신을 주는 거잖아. 어쩌다가 굴러 들어온 돌들이 여태까지 충실히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어떤 기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정말 충실히 잘 살고 있었던, 잘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공무원들은 분개해야 된다. 자리 지킴이 쉽지가 않아졌어, 이제. 그건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줄 서라는 소리야, 뭐 하자는 거야. 다들 비굴하게 감추고 정권에 의지하고 막 이래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공무원 체계를 만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냐고.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이 천공 때문에 나는 저변 확대를 시켜서 아주 좀 키워줄 줄 알았더니 완전히 끌어내릴 대로 끌어내려서 바닥을 치고 거기에다 지자체까지 손대가지고 자기가 뭐 공무원들을 얼마나 갖고 놀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천공이 그 나라의 우두머리까지도 갖고 놀겠다고 저러고 나왔는데 바로 집어넣어야 돼, 이런 사람. 이거는 국기문란이야. 큰일 나, 가만두면.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이럴 때는 기교가 필요해, 법적 기교가. 집어넣어야 돼. 이 사람 자꾸 입 벌리게 하면 다 망해. 윤 정권도 망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망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바보들이 돼버리는 거잖아. 큰일 나. 바로 이 사람을 입을 닫게 만들어야 돼. 그것부터 해라. 어디 뻔뻔하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뭘 만들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한답시고 그러고 있어. 그런 걸 어떻게 허용을 해?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양심 있고 머리가 있고 그러면은 당장 천공부터 잘라야지. 천공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망신살이 뻗쳤잖아.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 오죽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냐고. 한남동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아크로비스타처럼 산풍에 저기 용산 사무실처럼 그런 많은 죽음을 딛고 빌딩을 지어야 되는 그 일본 무슨 교가 있다며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그런 재물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구판을 버린 거다. 재물로 아이들을 삼고 구판을 버린 거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윤정권이, 윤석이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냐고. 김건희가 아무리 무속에 그렇게 빠졌어도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거기에 왜 그렇게 바보처럼 덜렁덜렁 끌려다니냐고. 빨리 김건희 집어넣고, 천공 집어넣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좀 뭔가 해보라고. 윤석열이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와요. 다시는 안 와.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다. 괜히 밑에 사람들 잡지 말고, 그 둘만 잡아놓으면 끝. 천공하고 김건희 집어넣으면, 거기에다가 족쇄 채워놓고 입막음 해놓으면, 김건희 안 돌아다니고, 천공이 이제 더 이상 아무 말안 하면, 조금 잠잠해질 거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부터 해야지. 안 그러고는 이 나라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어. 일상사에서도 뭐가 좀 복잡한 일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저런 것도 잊어버리고 이러잖아. 지금 윤석열은 얼마나 정신이 사나워서 뭘 먼저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이상한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아주 나라가 위험천만하다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걱정된다고,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더 대형사고 터지고, 전쟁 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만, 윤석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아직도 그걸 실감을 못 하나 봐. 그래서 윤석열,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내가 이렇게 말해 주는 거야. 그래도 어른이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어린애 같아서 어른왕 같은가? 아무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이 정도도 앞뒤를 못 가리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정신 바짝 차려라, 윤석열. 미워도 미우나 고우나 지금은 대통령이잖아. 하나라도 해라, 하나라도.